오만둥이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아, 뜨거. I sing you louder, cause I'm in power. I sing you louder now. 사랑하는 소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 제가 오늘 온 이곳은요, 목포의 나불도 아구찜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목포 이사오면서 모임으로 한번 왔었다가 맛에 반해가지고 여기 아구찜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구찜 먹고 난 뒤에 먹는 볶음밥이 정말 최강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집인데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협찬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아실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러분들 목포가 무슨 홍어나 해물탕, 낙지 이런 거 뭐 유명한 거 많이 아실 텐데 이 아구찜이 생각보다 맛있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구찜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가서 드셔보시면 굉장히 좀 맛있을 거라고 제가 좀 자부합니다, 여러분들. 와사사. 자, 여기는 이 반찬으로 홍어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홍어도 혹시 같이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게장이랑 반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맛있게 한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니 아구찜 2인분입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요. 양이 꽤 됩니다. 소스 약간 식초 같은 소스하고 고춧가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서 드시면 됩니다. 매운맛으로 시켰어요. 먼저 고니부터. 아, 씹는 순간에 입안에 침이 막 고여요. 와, 매콤하고. 아, 자, 아, 아구 살 보세요. 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껍질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시켰는데 뭐 선택이 가능해요. 순살만 해가지고도 가능하고 뭐 껍질만 해가지고도 가능하고 기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주문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가시 같은 거는 잘 발라주셔야죠. 이 실가시는 굉장히 질겨가지고 씹어 먹긴 좀 그런데 여기 큰 뼈 있죠? 아구 큰 뼈가 일단 이제 살 좀 먹고 아구 큰 뼈가 생각보다 뻣뻣하지 않아요. 씹으면 좀 부드러워요, 여러분들. 요거는 위 같은데? 아, 쫀득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아우, 좀 더 콩나물. 아, 소주를 안 먹을 수 없겠는데? 아, 오만둥이. 오만둥이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아, 뜨거. 아, 이게 오만둥인 줄 알았더니 미더덕입니다. 와사사. 어, 땀이 좀 나네요. 얼큰해가지고. 자, 이번엔 요 홍어. 수입인데, 살은 제법 좀 찰지네요. 자, 이거 또. 이 꼬리인 쪽 살이 통통하게 잘 붙었어요. 야, 살 통통한 거 보세요. 소스 살짝 찍어서. 아, 말이 남았는데 소주를 안 먹을 수가 없네. 자, 아래다가 쏴쏴쏴. 아, 껍질. 요 부분이 또, 이 껍질 먹는 또 재미가 또 쏠쏠하죠. 아구하고, 제가 복 껍질을 좋아하거든요.
또 아래다가 한참 더. 쏴, 쏴, 쏴. 아유, 미더덕. 미더덕 드실 때 조심하세요. 물 터지면 진짜 뜨겁습니다. 아, 뜨거워. 자, 여러분들. 이번 주 고기랑 뭐 내용물들을 좀 먹었고, 배가 좀 찰 상황인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여기 오시는 분들은 볶음밥 꼭 드셔야 돼요. 진짜 여기 와서 볶음밥 만드시면 진짜 나약한 거예요. 예. 네. 와서, 와서. 자,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잡사의 강력 추천. 여기 볶음밥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김이 좀 많네요. 네. 자. 무조건 꼭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와. 야. 근데 하나 팩트를 하나 좀 날려드려야겠네요. 오늘은 조금 깝깝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물 그렇게 짜게 안 먹거든요. 오늘은 간이 조금 제 입엔 좀 짭짤하네요. 배달시켜서 먹을 때 진짜 맛있고 간이 딱 맞았는데 아 이게 살짝 아쉽다. 진짜 맛있는데 조금 짭짤한 게. 자, 김치입니다. 김치는 일단 씹히는 게 국산 배추고 전라도식의 묵은지처럼 이렇게 딱 묵직한 느낌은 아니에요. 좀 시원하고 살짝 좀 라이트한 느낌? 배추는 아삭하고 물기가 좀 적은 게 국내산 배추 맞네요. 홍어를 남겨서 안 되지. 아, 뜨거운 볶음밥에 홍어 들어가니까 살짝 뜨끈한 게 맛나니까 홍어 향이 또 사네. 목포에 오시면 여러분들 이 게 있잖아요. 게 무침. 요걸 반찬으로 주는 집이 꽤 있습니다. 짭짤하지만 그래도 진짜 맛있습니다. 와서. 아, 여러분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조금 이제 코로나가 꺾여가지고 좀 여행 가실 만한 좀 타이밍 오면은 혹시 목포 있죠? 전라도 쪽 놀러 오시면 나물도 아구찜 방문해 보시는 거 여러분들. 제가 좀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맛보장합니다, 여러분들. 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치세요.